엄마도 참 고생고생 많이 고생하시고 사셨다. 근데 엄마한테 처음부터 이런 말 죄송해. 네. 엄마도 아마 아실 거야. 뭐 이런 데 점집 많이 들어보셨으면 가셨으면 내 팔자에 남자를 끼면 사단이 나. 무슨 말인지 알지? 내가 외로워서 누굴 만나고 내가 또 힘들어서 누굴 만난다 한들 온전하게 내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산 시간은 정말 짧아. 그러고 나서 그 뒤로는 다 남자 때문에 근심, 근심, 근심. 무슨 말인지 아세요? 엄마가 지금 저한테 이렇게 사주를 적어 주셨는데 이 분이랑도 나는 애초에 맞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. 이분이 그 입담이 좋으신지 아니야? 아니면 뭐에 반하셨는지 그냥 내가 이 사람한테 한번더 소단지를 걸어볼까? 그나마 좀 성실하나? 어? 일은 좀 성실하게 하시나? 그냥 좀 만나다 보니 외롭고 또 한평생 내가 또 이제라도 안 만나면 정말 생각 많이 했죠. 내가 또 누굴 만나볼 수 있을까라는 마지막 심정으로 엄마가 이 사람을 선택하신 걸로 보이나 엄청 엄마 연세에 비해 오래 간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. 제가 봤을 때는 길게 봐도 2, 3년짜 이 사람이랑 같이 지나온 세월이 그걸로밖에 안 보이고 이 사람이랑도 그 2, 3년짜 세월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민이 생겨버렸어. 왜 아닌 것 같거든. 답답하거든. 보면 볼수록 답답하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또 팔자가 힘들어지는 건가? 어? 내가 내 자손들한테 눈치를 보게 하는 거 아닌가?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끼면서 엄마한테 사실상 이동수가 있어요. 빠르면 올 하반기, 늦어도 내년 중반기 정도 안에 이동수를 분명히 껴야 돼. 근데 그 이동수는 집으로만 보이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집을 이동할 때이 사람이랑 끝내고 가야 되나? 아니야? 그건 아니고. 아니, 엄마가 정말 힘들 때는 그렇게 생각까지 할 수도 있다고. 그런 생각은 안 해요. 아, 이혼은 안 잡고 싶어? 말 끝까지 들어봐. 힘들 때는 나는 내가 그 느껴진 대로 얘기하는 거야, 엄마. 힘들 때는 맞지?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해도 그래. 아, 근데 아저씨한테는 겉으로 얘기 안 못하지. 하고. 엄마 속으로 그렇다고. 이 사람이랑 이제라도 다시 그냥 끝내야 되나? 내가 그래야 속이 편한가? 그랬다가도 아니야. 뭐 이제 와서 끝내봤자 뭐해? 그렇네.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가 막뭐 이상한 짓거리 해갖고 다니면, 아니야, 절대. 그니까 이혼 사유라고 치고 내가 너랑 그만 살고 싶다라고 얘기라도 할 텐데 그렇지도 않아. 그냥 엄마 마음속에 답답증이야. 화답증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? 내 그렇다고 해서 이별수가 있다고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. 이동수라고 얘기를 했지. 그냥 엄마, 다행입니다. 그니까 그 답답한 아저씨 선택한 거 엄마야. 이별수 없고요. 그렇다고 해서 이 아저씨가 뭐 손찌검을 해요, 뭐 욕을 해요,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아저씨 3대 지나가시면 이 아저씨도 조금은 괜찮다라고 하시고 엄마 그냥 이왕 답답한 거 조금 더 답답하게 사시면서 그냥 가정 안에서 안식처다 그래도 그래도 내가 혼자 살 때보단 좀 낫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마지막까지 쭉 가시면 되실 것 같고 이동수를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? 근데 엄마 이사하실 생각 있으세요? 형편상 옮겨야 돼요. 가야 돼요. 형평상? 형편상. 근데 이번에는 형편상 조금 안 좋게 가실 수는 있어. 맞아. 근데 내년 후반, 내후년 정도 되시잖아? 그러면 다시 내 형편이 조금은 좋아질 일이 있대요. 근데 집을요, 새 집으로 가지 말고 좀 뭔가 그런 거 있잖아. 뭐, 좀 재개발 될수 있는 맞아요. 그런 데 가는 거 지역이라든가, 그쵸? 좋아요. 그런데 가면, 농부주택 같은 우연치 않게 거기서 내가 내 후년자로 좋은 기운이 그 들어와서, 생각하고 있어요, 아, 지금. 그래요? 그것 때문에 엄마가 조금 내가 힘들었지만, 지금은 안 좋게 가지만, 나중에는 그게 좋은 이동수가 될수 있는 기운이 분명히 들어오거든요? 그러니까 그걸 잡으시래. 그거 궁금해서 오셨구나?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조금 안 좋은 데로 가려고 그래, 예, 형편상. 그니까 보이기에는 너무 안 좋아. 근데 정말 허름하고 막 맞아요. 진짜 그래서 솔직히 안 가고 싶어. 솔직히 돈만 있으면 돈 나중에 뻥튀기 된다 한들 안 가고 싶어. 근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. 근데 딱 1, 2년만 고생하시래, 엄마. 나도 그런 게 좋아.
그니까 이런 좋은 뭐 이런 반짝반짝한 집.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70세 넘어가셨을 때 그때에 조금 깨끗하고 엄청 크지 않아도 되잖아 엄마야. 그럼요. 그쵸? 깨끗하고 사람인데. 그냥 아늑한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분명히 되실 거래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그게 엄마는 바람이었고 또 한편의 근심이었고 또 내 자손들한테 괜히 또 눈치하니 눈치 보면서 왜 손 뻗을게 될까 봐. 지금도 애들이 도와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아니 더 더 심하게 미안하지. 그런 마음이 염두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 이후에는 더 지금보다 연세가 들었을 때는 그 부담감이 많이 줄어들 거래요. 분명히. 네.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고관절도 조금 안 좋아 보이고 원래 엄마 그리고 또 일을 많이 안 쉬었어요? 많이 했죠. 그쵸? 엄청 많이 했죠. 이게 엄마는 건강 운이 안 좋아서 아픈 게 아니라 내가 몸을 많이 혹사시켰대. 맞아. 맞아요. 이런 오장육부님 맞아. 그러니까 그 뼈 마디마디 내가 너무 많이 쓰고 앉았다 일어났다 쭈그리고 막 뭔가 뭐 또 무거운 것도 많이 들어보이고 그러면서 엄마가 내 몸을 혹사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 연세에 아픈 거지 다른 데는 내가 지병이 있거나 그러진 전혀 없으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. 이거는 구슬한다 해도 엄마 그 고관절 안 고쳐져. 엄마가 조심히 사셔야 되는 수밖에 없고 최대한 몸살이시고 사실은 수술을 날 잡아놨는데 몸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연기했어요. 어우 다행이네 엄마. 아이고 그 너무 좋은 거죠. 웬만하면 수술 안 했으면 해 나는.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히 쓰시고 좋은 거 맛있게 드시고 엄마가 스트레스 안 받으면 돼. 한번 엄마가 또 이런 성격이 있어요. 한번 뭐 하나 꽂히면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몸을 또 축내. 나를 혹사시켜. 계속 어차피 엄마 고민해봤자 답 없거든? 근데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 몸이 축내.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내려놔야 돼. 내려놓고. 오늘 얘기 들으셨잖아. 2년만 참으면 엄마 좋은 운 들어온다 하고 엄마 생각대로 되네? 늦어도 3년 안짝이야.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. 응? 무슨 말인지 아시죠? 지금 저 양반이 내 연세는 저렇게 있지만 지금도 아우 아저씨 열심히 하지요? 네 해요. 네. 열심히 하시고 일 쉬실 생각 없고 근데 일이 언제든 잘 풀리는 거 모르겠어요. 아저씨가요 사실상 일은 되게 열심히 하고 성실은 하시는데 그 성실함 속에서 채워지는 거는 많이 없었어요. 그동안에 없었고 내 가족한테도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지인한테도 배신을 당할 수 있을 만큼 나 혼자만 열심히 사는 거지 좀 인복이 없었노라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내가 나 믿고 살았지 누구 믿고 살았어. 엄마가 한마디 한마디씩 톡톡 건드리는 것만 안 하시면 아저씨 자존심 상할 일 없대. 저 때문에 가끔 맞아 자존심 되게 많이 상해. 조심하고 있어요? 네. 그걸 조용히 얘기해. 나 아저씨 없는데? 엄청 조심하고 살아요.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는 그냥 나도 힘드니까 나도 아프니까 엄마는 힘들겠어요. 하소연하듯이 그냥 던진 말인데 아저씨는 그걸 고깝게 듣지를 못해서 되게 또 근데 또 그거 갖고 엄청 화도 못 내. 안 내세요. 근데 꾹 참고 있어요. 그러니까 바다에 제가 보여. 그런 그쵸. 이러고 계셔. 왜? 맞는 말이니까. 근데 자존심은 상하거든. 근데 싸우긴 싫거든. 왜? 또 엄마 살아온 인생을 봤을 때는 그래. 그러니까 아저씨랑 엄마가 지지고 싸우고 이것 때문에 엄마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살아온 인생이 늘 답답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답답하니까 아저씨가 옆에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꼈 맞췄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래서 전혀 없고 아저씨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쉬시면서 탱자청자 놓으실 분도 절대 못 되고요. 앞으로 지금도 계속 뭔가 만들어가지고 계속 제가 봤을 때는 7, 8년은 아저씨 거뜬 없어 엄마. 그러니까 엄마 건강 챙기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일단은 끊고